이번 주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선의 건국과 한양천도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며 새 왕조의 수도 건설과 한성의 공간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시 한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오늘로 이어지는 맥락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 왕조의 새 수도 한성부. 이번 시간에는 조선 왕조 건국과 한양 천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 왕조의 상징 궁궐과 종묘사직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3차 시에는 도성을 수호하는 성곽과 성문 건설을, 4차 시에는 관청과 시장 및 도로 조성을, 그리고 5차 시에는 한성부의 행정과 공간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조선의 새 수도 한성, 오늘 서울의 원형을 이야기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조선 왕조 건국과 한양 천도.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조선 왕조의 개창과 새로운 통치체제 구축을 설명할 수 있다. 한양 천도의 배경과 계획도시 한성의 기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의 초상화입니다. 이성계는 1335년 함경도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으며 지략과 용맹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활 속에 천부적 재주가 있어 신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성계는 타고난 무인적 재능을 발휘해서 고려에 침입한 홍건적과 왜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으며 수문화시 중에 이르렀습니다. 1388년에 중국 명나라에서 함경도 땅에 천룡이라는 군영을 설치하자 고려의 우왕은 요동정벌을 결정하고 이성계를 우군도총사로 삼아 요동정벌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요동을 향해 가던 도중에 압록강의 유화도에서 회군해서 오히려 고려의 우왕을 패하고 창왕을 세웠으며 정치군사적 실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신진 사대부 세력과 연대해서 건국 이념과 개혁 방향을 설계하고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적 기반을 닦은 그는 1392년 드디어 조선 왕조를 건국한 것입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함경도 화령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은 언제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을까요?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한 시기는 1394년으로 조선이 건국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고려 왕조의 수도인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고 새로운 조선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으로부터 양위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른바 역성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였습니다. 조선왕조는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고 새 왕조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통치 이념으로는 승유억불, 즉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는 것과 또 농업 중시, 그리고 사대교린, 즉 이웃나라와의 평화적 관계를 제시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통치 체제로는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를 취했습니다. 행정기구로는 의정부와 육조를 두고 전국을 8도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 승정원이라든가 사헌부 사관원 등의 행정관청을 두었습니다. 관리는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충당하고 18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건국 후 태조 이성계는 천도를 서둘렀습니다.
한양과 계룡산 일대 등지가 후보로 떠올랐으나 결국 한양으로 최종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한양이 새로운 왕조, 조선의 수도로 결정된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는 점, 그리고 한반도의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점, 한강이 있어서 조세 운반에 유리한 점,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군사적 방어에 유리한 점 등이 작용했습니다. 1394년 9월 1일에 태조는 새 수도와 궁궐 건설을 담당하는 기구로 신도 궁궐 조성 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담당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수도와 궁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는 수도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양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1394년 10월 25일에 개경을 출발해서 10월 28일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과 왕실 가족은 한양부 객사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새 수도 건설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수도는 동아시아 수도 건설에 적용되었던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양식에 기초하여 건설한 계획도시였습니다. 즉,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종묘, 그리고 오른쪽에 사직, 그리고 앞에 조정, 뒤에 시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도 건설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경복궁 뒤쪽에 북악산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이 아닌 남쪽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1395년에 경복궁과 종묘 사직이 완공되었고 이후 서울 성곽과 성문, 관청과 육조거리, 종로 등이 건설되고 민가 등이 들어서서 새 왕조의 수도로서의 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1392년 변방의 무인 출신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조선 왕조를 개창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2년 후인 1394년에 새 왕조의 수도를 한양, 현재 서울이죠. 한양으로 정하고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그가 한양을 왕도로 선택한 것은 중심성, 그리고 예로부터 내려왔던 풍수지리설, 교통과 방어에 유리한 점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도 후의 조선은 궁궐과 종묘사직, 관청과 성곽, 도로망 등을 건설하고 수도로서의 위용을 갖춰 나갔습니다. 이때 수도 조성 계획에 의해 건설된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오늘날 수도 서울의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